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환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세가 제네시스 플래시백이라는 걸 한번 오픈하면 해볼 거예요. 먼저 이제 좀 박스를 좀 살펴보자면 세가 제네시스라고 적혀 있어요. 이제 메가드라이브 북미판에 이제 이 명칭이 제네시스인데 세가 제네시스 플래시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85가지의 게임이 들어가 있어요. 세가에서 정식 라이센스를 받아서 만든 기기이기 때문에 불법 복제라든지 그런 파일은 전혀 아닙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게임들이 좀 나와 있고 뒤에 보시면은 동봉되어 있는 게임이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다 들어와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이제 35가지 게임이 보여지고 있고요. 많은 게임들이 있고 이제 골드 엑스도 1, 2, 3가 다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건스타 히어로즈는 안 보여요. 세가 인생 게임 중 하나가 건스타 히어로즈라는 게 진짜 명작이거든요. 근데 그건 안 들어가 있어요. 왜안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네. 제가 봤을 때는 그 라이선스비가 비싸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엑기스 중에 엑기스인데 그게 안 들어가 있네. 그리고 또 캐슬베니아 블러드라인도 안 보이고 코믹존이라든지 골든엑스, 모탈 컴뱃, 뭐 소닉 종류는 다 있는데 막상 그런 건 없네요. 그럼 이제 슬슬 제가 카메라를 좀 앞으로 당겨서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멀리 있으면 잘안 보이니까. 자, 이제 한번 카메라를 좀 앞으로 당겨서 자세하게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박스를 열면은 이제 세가 제네시스 기기하고 이제 뭐 컨트롤러 두 개, HDMI 케이블은 먼저 제가 TV에 연결했어요. TV가 아니라 모니터죠. 모니터에 연결했어요. 여기 이게 이제 어댑터입니다. 어댑터인데 110V짜리예요. 왜냐? 미국과 일본이 110V잖아요. 제가 이거를 이제 어디서 샀냐면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적풍화류님께 이제 중고로 구매를 했는데 풍화류님은 또 해외에서 직구를 하셨어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온 제품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110V짜리가 들어있어요. 근데 돼지코 꽂아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니까 보시면은 이제 요즘 복각기기들이 다 핸드폰 이제 충전젠더 이제 5핀이라고 하나 이거를? 아무튼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USB에 컴퓨터로 꽂아가지고 기기 뒤편에 있는 요 5핀 있죠? 이렇게 꽂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 안 하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가 있는데 지금 뭐 설명서라고 하기 좀 뭐하고 야 이거를 이렇게 넣어주냐 좀 책자로 넣어주지. 버려요. 이거는 몰라 아니고 기기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컨트롤러를 좀 보여드릴게요. 컨트롤러를 보시면은 좀 다릅니다. 버튼이 여기는 이제 가운데 세 개가 있는데 요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요게 2P고 이게 1P입니다. 위에 보시면은 온오프 버튼이 있어요. 이게 무선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이제 옆으로 이렇게 당겨주면은 파란불이 들어왔죠. 이제 온이고 오프입니다. 버튼은 세가에 이제 기본 3버튼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세가 이제 메가드라이브 거기 뭐 제네시스거나 이제 뭐 똑같습니다. 메가드라이브나 제네시스나 컨트롤러는 똑같은데 이게 기본적인 3버튼이에요. 버튼이 3개, 스타트 버튼 하나인데 이건 이제 6버튼입니다. A, B, C, X, Y, Z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6버튼이고 그립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더 저는 편해요. 큼직큼직한 게. 근데 이거는 좀 작은데 이게 뭐 불편하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불편하다는 건 아닌데 이것도 편한데 저는 이쪽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버튼감도 복각판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재현을 잘했어요. 사실 요즘에 웬만한 레트로 게임들은 불법 복제를 해가지고 막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이 키감 이거는 이걸로밖에 못 하잖아. 아무래도 레트로 게임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컨트롤의 이 손맛 이것에 반해서 많이들 즐기시고 계세요. 패드 다 좋은데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플레이를 직접 해봐야 하는 문제긴 한데 약간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느낄 정도 아니에요. 진짜 세세한 것까지 막 그러신 분들은 조금 딜레이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딜레이가 많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다면 이게 건전지예요. 요즘 나오는 무선 컨트롤러 보면은 다 이제 배터리가 내장돼 있잖아요. 충전을 따로 안 하게끔 하려고 한것 같은데 기왕이면 그냥 유선을 해줘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아쉽네요. 자, 이게 기기입니다. 재현을 되게 잘했어요. 이게 제네시스가 구형이 있고 신형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구형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이제 볼륨 버튼이에요. 옛날에 게임기들은 있잖아요. 옛날 게임기 이게 좀 재미난 게 TV 볼륨도 있지만 이걸로도 볼륨을 조절할 수 있어요. 닌텐도 패미컴 같은 경우에는 그 EP에 그게 볼륨이 조절이 한게 있었고 세가 메가드라이브 제네시스는 여기 이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올리면은 이제 된대. 이건 이제 작동 안 하죠. 요즘에 이게 필요가 없죠 이게. 이게 메뉴 버튼인데 사실 이게 리셋인데 여기는 또 메뉴라 적혀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에뮬레이터 방식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에뮬레이터에 이제 메뉴가 있죠. 요즘 나온 복각 기기는 다시 에뮬레이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메뉴가 이제 필수가 돼버렸죠. 어떻게 보면 파워 버튼, 온 오프. 근데 온 오프 버튼이 좀 되게 거치네요.
여기 SD 슬롯이 있는데 이게 아마 펌웨어 업그레이드라든지 다른 롬 파일을 돌리게끔 한것 같아요. 그게 저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난 거, 이게 무슨 포트냐면은 이게 이제 세가 메가 드라이브 이제 오리지널 컨트롤러거든요. 이게 여기 들어가요. 이런 걸 재현했다는 게참 재밌네. 이것 때문에 이걸 무선으로 만들었나? 그리고 요즘 나오는 복각기기들은, 정확하게 하면 롬파일이 있는 복각기기들은 사실 카트리지를 지원을 거의 안 하죠. 근데 얘는요, 카트리지가 지원이 돼요. 이게 세가 제네시스 모탈 컴뱃이거든요. 요게 들어가요. 빠지는 건좀 세게 좀 뻑뻑한데 좀 자주 사용하다 보면은 또 부드러워지겠죠. 옛날 이 레트로 감성의 최고봉 아니니까, 팩 꽂아서 하는 맛? 요즘 같아서는 그냥 스팀에서 받아서 CD키 넣고 하거나 아니면은 스위치 같은 경우도 왜 카트리지 넣긴 하는데, 무슨 SD카드 꽂듯이 이게 맛이 없잖아요. 근데 요거는 다 이렇게 꽂고 이렇게 빼고 인식 안 된다 그러면 한번 또 불어주고, 요런 맛이 있어야죠. 이게 레트로의 감성 아닙니까? 이걸 이제 연결해서 제가 바로 플레이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게임기는 이쪽에 설치할 겁니다. 보면은 여기 5핀짜리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HDMI 케이블도 제가 따로 미리 빼놨어요. 빼놔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 다시 HDMI를 먼저 꽂고요. HDMI를 꽂고 5핀을 딱 켜줍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다면, 저는 이제 HDMI 분배기가 있기 때문에 이 기기를 키면 제 모니터에 화면이 나타나요. 이거는 불이 딱 나고, 오, 로고나. 아, 이런 식으로 하면 화면이 이렇구나. 그럼 이제 이걸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딜레이가 살짝 있네요. 뭐,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뭐 사람들이 좀 많이 아는 것중 하나가 골든엑스죠. 황금도끼, 우리는 이제 황금도끼라고 알았죠. 뭐 620까지 오락실 게임에 들어가 있던 것 중에 맨 밑에 있는 게 황금도끼였잖아. 황금도끼 1, 2, 3가 다 있네요. A 버튼 누르면 구동이 됩니다. 아, 세가로고. 진짜 이 부금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 나 황금도끼 볼 때마다 느꼈지만 왜 주인공들이 죄다 옷을 벗고 있냐? 아, 잘 못하겠다, 이게. 아, 너무 오랜만이니까 이걸 그 공격 범위를 까먹어요. 아, 진짜 너무 오랜만이니까 이거 잘 못하겠네, 이걸. 제가 한칸 남았다고 치려. 아, 이거 어렵네. 아니, 저기 잠깐만, 텀은 줘야 될거 아니야. 아, 너무하네 진짜. 아니, 야, 텀, 야, 근데 한대 맞고 이렇게 되나 얘를? 안 해, 씨, 안 해. 게임은 망쳤으니까요, 이번에는 이 카트리지 실험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어스원 짐이라는 게임인데, 게임하면 보면은 아, 이 게임 할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거든요. 가격이 7,000원밖에 안 해. 바로 넣으면 안 돼요. 이게 좀한 가지 좀큰 단점이 있는 게, 게임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카트리지 넣으면 인식이 안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화면을 일단 게임 기기를 껐다가 카트리지 집어넣고 전원을 켜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녀석이 카트리지를 로딩을 해요. 그리고 이것도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있는 롬 파일을 이 기기 안으로 옮기는 것 같아요. 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리지널 게임도 기기를 껐다가 카트리지 꽂아서 키면 시작이었으니까 얘가, 이건 훨씬 딜레이가 있는 거네. 카트리지 게임에 가면은 게임 이름이 나와요. A를 누르면은 실행을 하는 거고, 바로 실행은 바로 돼요. 요 캐릭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아이, 빨리 넘어가, 씨. 내 채널 전체 이용가요. 아이, 너무 진짜 명작이에요. 이 게임 다 아시죠? 한 번씩 보셨을 텐데? 이게 총기의 타격감이 되게 좋았어요. 이 조이스틱이, 아, 그 좋은 게 아닌 A 버튼 잘안 눌려요. 보세요. 꾹 눌러야 돼. 아, 이거 조이스틱 잘못 샀는데? 아, 그냥 요 무선 컨트롤로 할게요. 아이씨, 오리지널이니까 너무 안 좋다 상태가. 이 타이어 덩어리에서는 총을 못 쏴요. 머리 뽑아서 때려야 돼요. 아, 저 까마귀 죽는 소리가 되게 시원했어, 되게. 게임을, 아, 야, 잠깐만. 자, 게임을 나갈 때는요, 컨트롤러의 메뉴를 눌러대고, 콘솔에 보면 이 흰색 버튼이 있어요.
이거 누르면 메뉴가 나오거든요. 보면 이제 세이브 슬롯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원하는 곳, 이제 진짜 에뮬레이터하고 똑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세이브가 또 가능합니다. 메뉴 눌러서 세이브 슬롯, 로드는 B 버튼, 이게 A, B, C거든요. B 버튼 누르면 이게 나오고요. 리와인드 요거 살짝 설명하고 갈게요. 리와인드는 게임을 이렇게 뒤로 돌리는 거예요. 다시 원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가 제네시스 플래시백을 한번 리뷰 해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리뷰를 여러분들께 좀 못해드린 것이 너무 죄송스럽네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